찬미예수님, 오늘은 3월 6일 사순 제1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악인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자기가 실천한 정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고 악인이 저지르는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하면 살수 있겠느냐? 그가 실천한 모든 정의는 기억되지 않은 채 자기가 저지른 배신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왜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주로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따르고 지키던 이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유다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실천하며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상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도 힘겨워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그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준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법대로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그들 삶의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법대로 사는 것에 만족하고 떳떳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쳐서는 안 될 뿐더러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입으로 많은 이들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예물로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웃과 화해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청하고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갚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이 지닌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로움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말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꼭 말로 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눈빛이나 내 마음이나 다른 말투라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표현하며 살았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를 뛰어넘는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복음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도 천주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챙기며 살기에도 버거울 때가 많은데요. 그걸 능가하라니 정말 좀 힘겹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핵심은 그 많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뭐 재물을 드리고 뭐 미사를 봉헌하고 뭐 꼬박꼬박 그 봉헌금을 내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웃을 사랑해라. 내 마음속에 누군가 미움이 있고 또 어떠한 앙심이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손에 입히고 상처 입히고 용서하지 못한 것 이런 거를 먼저 해결하고 와야 된다. 그게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주님 하면서 겉으로 찾고 뭐를 지켰다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시는 게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고 그게 모든 의무를 뛰어넘는 의로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라도 조용한 가운데 내 마음속에 누구와 화해를 해야 되는가 또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또 받아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하나 얽힌 실타래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